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전략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무료방송 내일이 엑스원에서 제가 무료방송 매주 목요일 오전에 하는 무료방송하는 날이죠.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유사 투자 자문업에 대한 교육 때문에 방송을 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집중 또 얘기를 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일정이 있어서 예, 오늘 열심히 또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네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야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사실 아직까지 나오질 않고 있죠. 자, 한번 보면 001을 보면 예, 지수가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 음봉을 만들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것이 뭐 속된 말로 차트로 말하면 뭐 쌍바닥 잡고 여기도 쌍바닥 잡고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은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하지 말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매수가 담아오는 거 투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게 뭔지 한번 보고 할까요? 코스닥 역시 예, 쌍바닥을 잡았다 그러면 그죠 다시 더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뭐 차트 말하시는 분들은 쌍바닥에다가 뭐 짝꿍댕이 쌍바닥 뭐 그러면 이거는 짝꿍댕이 쌍바닥이 아니면 뭐가 되나요? 반대로 짝꿍댕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해서 뭐 제가 뭐 쌍바닥 잡았느냐 안 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오늘 시장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종합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상당히 코스닥 코스피를 오래간만에 강하게 매수를 했죠. 일별 현황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일별 현황을 한번 보면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가 다 모면서 예, 코스피는 일단 뭐 2천억을 오늘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틀째 690억에 400억. 자, 이렇다면 거의 바닥이 임박한 거냐? 그거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차트상으로는 뭐 어떻게 그죠? 바닥을 탈피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도 어려운데요. 오늘 보니까 금융투자가 환매가 나왔는지 개인투자자들은 온통 뭐 일본 때문에 아쉬운 것 지금 예, 금융투자는 이틀째 지금 환매가 나왔는지 상당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주식은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침에 올라갔던 것을 상승을 반납하면서 내려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을 어떤 기업을 매수할 거냐 중요한 건데 지금 뭐 이틀 지금 며칠간에 지금 지난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일본의 그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지금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G20이 28일 날이었으니까 28일 이후에 주가는 우리 계속 떨어졌죠. 자, G20의 정상회담을 그래 확 뭐죠? 멋진 모습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일본한테는 굉장히 아무 성과도 없는 그런 G20회가 됐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도 또 나왔은 것이 뭐냐면 일본에서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다가 이렇게 그 반도체 세 가지 소재 에칭가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포토레지스트 또는 그 또 하나는 폴리이미드 다시 말해서 반도체 세정리 식각에 필요한 에칭가스하고 반도체 기판 제작에 필요한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 OLED 제작에 필요한 플로린 폴리이미드를 갖다가 일본이 수출을 금지하면서 뭐 완전 금지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90일에 그 다음에 백색 국가를 제외하면서 우선 수출하던 것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런 것이 수출 규제를 완화해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가해도 또 어제는 또 그 WTO의 이사회에서 건데 자기네들은 오늘 위배한 게 없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보 문제를 들먹이면서 북한에다가 불화수소를 빼돌려서 화학무기로다가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엉뚱땅뚱하는 일이죠. 그만큼 일본에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고민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도 어떻게 제재를 가하면서 자기네들도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가져가고 그것을 일주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강력한 그 3분의 2의 저기 국회의원을 뭐죠? 예, 하기 위한 다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연일 그걸 갖다 핑계대면서 국민한테 호도하고요. 이렇게 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본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을 갖다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것이 그 비싼 불어수소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반도체를 식각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저급 불화수소 갖고도 얼마든지 싸게 각국에서 살 수 있는 거로다가 화학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구태여 그 최고급 되는 고급 불화수소를 사다가 화학무기를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일본에서는 핑계를 댄 거죠. 만약 화학무기를 만든 비싼 거를 사용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을 살상할 목적이라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일본에서 하는 것으로 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그만큼 지금 심각한 위기에 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도시바가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유율이 낸드에 대한 점유율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냐면 낸드 플래시가 점유율이 지금 삼성이 1등, 그 다음에 도시바, 3등이 웨스턴 디지털 미국 회사고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인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낸드를 갖다 플래시를 감산하겠다. 왜? 에칭가스 때문에 감산하겠다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더 비싼 거, 그죠? 고객과의 어떤 합의되어 있는 물량을 먼저 확보해서 그죠? 납품하기 위한 아마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싼 낸드를 감산하고 저 비싼 것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그렇다면,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파운드리 사업하면서 인텔의 GPU 지난번에 합의한 것처럼 그런 것을 납품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문 대통령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전략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7나노급까지 지금 그 시설을 확충했죠.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그 랜드 플래시를 보급하는 도시바가 그 정전 사태로 상당히 곤란을 겪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런 것들을 삼성을 제압해서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러면 도시바는 또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벌써 2-3년 전이죠. 2-3년 전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만들었다 손해를 끼쳐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분리해서 기업을 팔고 도시바까지 맞아 팔기로까지 됐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죠. 하이닉스가 참여했었죠. 입찰을 참여했었고요. 또 중국에는 절대로 못 팔겠다 이렇게 일본의 전략이었는데 자,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본의 그야말로 OLED 기술이라든지 이런 랜드나 DDR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일본 기업은 다 무너졌고 그나마 하나 남은 도시바가 일단 무너지게 되면 그것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극면하는 것을 해서 한국을 갖다 역으로 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제가 짐작하는 것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대만이 71% 차지하는 기업이 TSMC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텔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대만한테 그것을 생산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지난번에 대만 TSMC도 두 번이나 한번 정전 사태하고 불량 사태하고 두 번이나 났습니다. 그것이 삼성전자의 호기로 작용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DDR이나 낸드 플래시의 가격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것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과감하게 이제 D램 반도체 낸드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좀 벗어나서 과감하게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 투자를 가하고 정부 정책과 함축해서 정부는 매년 1조를 투자해 주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133조를 투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오히려 그죠?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만 명을 고용해서 계속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자극해서 삼성을 도와주다가는 이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않겠나. 이래서 미리 삼성을 그것을 미국에서 5A를 갖다가 그 기술 구슬굴기 2025년 전략에 대해서 그것을 예 강타한 것처럼 일본도 적자 흑자 국가임에서 불구하고 그것이 전략으로 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든지 예 이 기회에 잡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거라는 아마 불안감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이런 적전을 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삼성전자에서는 벌써 이 작년 4월 달인가요? 작년 4월 달이니까 벌써 1년이 넘었죠. 1년 전에 벌써 무슨 일을 벌렸냐면 그 불산 문제, 이 불화수소 문제에 대해서 그 생산하는 기업인 뭐죠? 솔브레인. 솔브레인에다가 이미 100억이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기업을 키우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동진세미캠에다 300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역시 작년 4월 달인가요? 2018년에 그래서 여기다가 또 투자한 것이 300억입니다. 이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기업이고 또 하나 솔브레인은 역시 뭘 만드는 게냐 불화수소를 만드는 기업인데 일본에서 이제 뭐죠? 고순도를 사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순도를 사다가 고순도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벌써 이미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워낙 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삼성전자를 타켓으로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보기에도 잘 한번 참조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당분간은 뭐 그 DDR이라든지 랜드플래시에 대한 지난 오늘 3월 달인가요? 3월 달에 뉴스에 나온 것이 11%의 재고 물량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그동안에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OLED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데 많이 필요하니까 이건 필수 제품이라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는 어느 정도 버티고 그다음에 물량 만드는 데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거기 일본에 건너가서 안정적인 공급이라도 해달라. 90일 기간을 기다리더라도 그것을 안정적인 공급을 해준다면 우리가 서로 고객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에다 소니라든지 이런 데다 OLED를 납품해야 또 OLED를 납품해야만 TV 생산을 하게 되고 이게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 그 OLED를 지난번에 예, 너무 비싸게 팔다가 애플이 재풀에 꺾여가지고 수요의 예측이 빗나가서 삼성에다가 9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주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또 화웨이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애플의 입장에서는 5G 그 칩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다급해서 삼성전자도 지난달인가요? 요구했던 것이 삼성전자도 우리도 지금 하기도 바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팹리스 기업인 퀄컴이 삼성전자가 합의해서 삼성전자의 퀄컴이 그 5G 칩을 갖다가 사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납품해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또 퀄컴하고 애플하고는 또 디자인 소송 때문에 상당히 그 특허 소송 때문에 30조라는 특허 소송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입장. 그래서 5G 칩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5A였습니다. 그렇다면 5A가 이제 소송을 중단하고 합의하면서 퀄컴에서 받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납품할 여지가 생겨서 납품하겠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또 일본이 한번 또 타격을 주고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거라는 거죠. 뭐 미국에서는 뭐 우리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역시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적자이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흑자 국가입니다. 저 반도체 하나만으로도 얼마 그 5년 동안 90조를 돈을 벌어갔고요. 매년 아마 매년 그 60억 달러인가요? 60억 달러의 엄청난 돈을 갖다 흑자 국가인데 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자기네한테 얼마나 한국 국민에 대한 완전히 그 뭐죠? 그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25년 동안 지난번에 그 일본 신문에서 난 걸 보니까 25년 동안은 한국은 절대로 그 뭐를 못 한다? 예. 불매 운동을 단기적으로 할진 몰라도 장기적으로 절대 못 한다. 이렇게 만약에 자기네는 뭐 반도체로 인해서 1660억 한 1700억의 손실을 보는 데 반해서 대한민국은 45조의 손실을 볼 것이다. 이래서 GDP 대비 GNP 대비 2.2%의 그 경제 성장이 감소할 거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불매운동에 대한 것은 뭐 어떤 옳으냐 그르냐는 둘째 치고 간에 일본이 사실은 전략을 선거를 위한 하나의 그 팩트를 가지고 그 삼성전자를 때려잡기 위한 하나의 묘책이 아닌가. 선거 전략과 또 하나는 뭐죠? 예, 삼성전자가 너무 큰 거에 대한 불안감. 경제가 이제 일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이럴 때 잡지 않으면 영원히 기술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아마 불안감 때문에 더 이 80년대만 해도 소니가 삼성전자에 30년을 앞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전이 돼갖고 지금 소니가 삼성전자에 그죠? LG 디스플레이의 OLED 부품을 받아야만 이제 TV를 만들고 그것이 팔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죠? 참 아이러니하죠. 30년 후에 이런 역사가 바뀌어서 아직까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이 앞서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대한민국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고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이렇게 상생협력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상생협력으로 잘 이끌어간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당장은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서는 이번에 또 과학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OLED에서 불화수소 그거 말고도 제2의 물질로다가 이제 테스트에 들어갔는데 거의 아마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지만 결과치가 나오면 아마 그런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로 봐서 잘 상생협력을 해서 또 고순도의 불화수소는 우리나라가 만들었다가 과거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한번 사고 터진 이후에 안 했지만 이 기회를 사용해서 또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죠? 잘 극복만 한다면 또 일본을 영원히 지키는 과거의 2025년도인가요? 2025년도 가면 세계 강대국의 대한민국이 통일되면 더한 거고요. 2025년이면 한국은 뭐죠? 5위가 가고 일본은 6위로 뒤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본은 서서히 저물어가는 예. 상황이 가고요. 한국은 더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다 합심해서 멋진 일을 벌렸으면 너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동진 세미켄을 찾아가서 사는 것은 안 됐고요. 깎아줄 때마다 매수해서 그저 욕심내서 사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사서 들고 간다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고요. 또 솔브랜 역시 오늘 양봉을 내주면서 그죠?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가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급등 나갈 때 쫓아가는 그런 매수 방법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했죠. 그죠? 또 하이닉스 역시도 강하게 반등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템플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니까 뭐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를 사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요.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죠.
자,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저점이 날 때가 언제죠? 2019년 1월 달이죠. 자, 1월 달에 저점에서 얼마나 수익 났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죠? 지금 얼마죠? 예. 네. 얼마입니까? 예, 21%입니다. 자, 그럼 동진 세미캠을 여러분이 샀다 그러면 저점에서 똑같이 얼마 샀을까요? 수익이요? 네, 오늘 떨어졌지만 수익이 9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삼성전자 못 사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낸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2015년 12월에 삼성전자가 143% 수익 낼 때 또 원익 IPS를 사서 275%를 했고요. 하이닉스를 사줘서 얼마냐면 뭐 241%의 수익을 내줬죠. 이게 2015년 12월에 기업의 쌀을 사라고 진짜 그랬을 때 삼성전자 동진 세미캠이 2015년 12월에 샀으면 수익이 얼마나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얼마 수익이 났나요? 자, 수익이 362%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가 2015년 12월에 최악의 바닥이 갔을 때 얼마였느냐? 템플턴은 끊임없이 유료원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했고 저점에서 갔을 때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면 161%입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는 어땠냐? 하이닉스 보면 예, 저점에서 그죠? 6월달 저점이었으니까 최고 갔을 때 얼마냐? 그러면 예, 255%입니다. 자, 그러면 동진 세미캠을 샀으면 360%입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팁을 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죠? 이런 중소형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면 더 큰 수익으로 여러분의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 얘기한 것도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미 고점에서 한번 잘라 먹었으니까 들어갈 필요 없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200만원 갈 때 우리 유료원들한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옮겨라. 그래서 하이닉스를 옮겨서 40몇%를 더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것이 투자하는 기본 마인드를 알고 끊임없이 퀀트 투자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에 이 자료를 보여주고 어떻게 투자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은지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는 뭐 그래서 끊임없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여러분의 수익이 더 많이 난다는 것을 강조했던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 이런 도전 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빅데이터 종목으로 지금 오늘도 굉장히 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을 벌리냐? 과거에 2015년에 여기서 매수해서 360몇%에 잘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한 분은 또 들고 와서 저기서 추가 매수를 또 시켰죠. 더 추가 매수하세요. 그런데 잠시 조정하는 척하고 또 나갔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기업의 가치 대비 11배가 나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은 뭐죠? 좋은 기업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하나하나 배울 때 자기 것으로 가져가면 수익이 커지는 거고요. 그죠? 자, 오늘은 뭐 아까 두 가지 종목을 보여줬지만 욕심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건지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우리가 롱투 코리아가 오늘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상한가를 뭐 그죠? 이걸 매수해서 우리 유료원들한테 자 기다려봐라 좋은 일 벌어진다. 우선 동국 RNS도 울고 그죠? RNF도 점상으로 날아가 버렸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예?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하는 방법인지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여튼 내일 무료방송 준비 관계로 본인 아니게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서 그 다음에 지금 또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간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안 믿었죠. 그죠? OE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일이었죠? 그럼 우리 유료원이 팔았을까요? 제가 X1에다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203%가 났는데 올렸는데 오늘 너무 올라가서 6%가 7% 올라가서 무섭습니다. KMW 어떡하나요? 주도주 간다고 그랬는데 시장 하락한다고 다 무서웠죠. 어떻게 됐나요? KMW가 또 신고가를 내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주도주가 갈 때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주도주를 함부로 팔면 안 되고, 또 이것이 기업이 좋다고 주도주가 한다고 쫓아가서 여기서 매수하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매수해서 들고 간 사람의 몫으로 보고, 그죠? 그죠? 수백 프로가 났으니까.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들고 갈때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주도주를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조정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려서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종목이다. 그러면 종목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뭐다? 실적과 기업의 가치를 절대로 지수는 이길 수 없다. 뭐 실적을 다 반영했으니까 끝났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은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돼요?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가치가 커진다면 지수는 절대로 종목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을 여러분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뭘 한다요? 지수가 떨어졌으니까 안 되고, 뭐 종목, 뭐 지수가 그저 하락했으니까 더 이상은 종목은 못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존 템플턴이 뭐라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의 가치지. 그죠? 지수가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이 때 아니다. 따라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팁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뭐 제가 그저 뭐이뭐 MACD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OBV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기초적인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목매가지고요, 그저 OBV가 어쩌고 MACD가 어쩌고 스토캐스틱이 어떻게 돼서 거기서 돈을 벌어줄 것 같지만, 다 그것들은 뭐예요?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다. 그죠? 더 중요한 거에 여러분은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까지 공부가 필요하다.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죠? 그러면 템플턴은 더 열심히 좋은 내용들로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주도주는 얼마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이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나갈 때큰 수익을 내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템플턴은 계속 갑니다. 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실적과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에 여러분은 집중하라. 이 말을 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